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번 그 상륜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약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곳을 이제 몇 군데 좀 찾아다닐 생각인데 사실 이게 서울에만 해도 몇 군데 굉장히 많은 그 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뭐 저기 금천구청인가 아니면 저기 강북 지역 그렇게까지 막 멀리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하여간 그 꼭 뭐 서울 밖에도 나갈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여러 군데에 그런 그 소녀상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고 계획을 좀 해봤어요. 이 좀 서울하고 주변 지역의 소녀상들을 좀 한번 찾아다녀 보려고. 자, 참고로 이 컨텐츠는 제가 하루 안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에 따라서 뭐 입고 있는 옷이 막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촬영한 순서가 좀 이리저리 막 뒤섞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는 이제 소녀상이 처음 세워졌던 자리예요. 바로 여기가 지금은 신축 들어간 이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뒤에 막 기념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여기서 이제 수요 집회가 있죠. 수요 집회가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의미에서 지금 역대 최장기간 집회 신기록을 나날이 경신하고 있... 뭐 여기는 네, 수도원 옆에 있어서 네, 십자가가 있죠? 사후 십자가. 예전에 이거 많이 썼었는데 줄 끊어진 이유로 안 쓰고 있어요. 학생들 겪는 평화를. 여기는 지금 구로역, 동구로역 이제 여기가 북부광장이죠? 맞지? 그 구로역 북부광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여기에 지금 이제 소녀상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누가 모자도 씌워주셨네. 네, 여기 구로역. 네, 사실 제가 오늘 지금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기 전에 어차피 동선도 동선이고 해가지고 그 구로역에서 보자고 한 이유가 오늘 사실 이것 찍으려고. 네, 여기는 딱 그 여기 구로지하차도 구로역 이렇게 사거리상에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경인로 선상에 딱 지나다니다 보면요
되게 그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송관희 작가가 만든 그 영등포 소녀상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게 지금 10월 9일 한글날에 가장 현재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소녀상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한글날에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됐네. 그래가지고 요즘 지자체마다 만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장소는 네, 여기 타임스퀘어 광장이고요. 영등포 소방서가 있는 네, 이쪽에 세워졌어요. 한 영등포역쯤에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좀 약간 영등포역에서 좀 보이기는 바로 보이진 않아서 좀 찾아 들어와야 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좀 아쉬워요. 좀 이게 광장 한편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광장 좀 끄트머리에 있어요. 예, 광장 이렇게 큰데 좀 크죠. 좀 뭔가 위치 선정이 좀 아쉬운 그런 영등포 소녀상이 되겠어요. 네. 특정 기업이 좀 민감해진 기업이 있는데 뭐 첫수는 안 하네요. 네, 이 자리는 이제 금천구청에 있는 소녀상인데 이게 그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나비를 날려 보내는 그 소녀분이 이제 소녀상이 컨셉이죠. 그래서 여기는 네, 가슴 품에 꽃다발을 안겨드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제 여기 금천구청 바로 앞에 있어요. 금천구청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는 쉬워요. 영등포하고는 좀 다르게 좀 찾기가 쉬워. 그리고 그 이제 서울이 지금 각종 지자체에 얼마나 이게 소녀상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 영등포 구청에 있는 네, 그 아까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던 그 소녀상이 18번째 이제 올해 한글날에 만들어진 그 소녀상이고 그리고 이 금천구청 소녀상은 2017년 광복절에 제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막상 찾아보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가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도록 할게요. 다는 아마 못 갈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네, 저는 이거 하나 찍으려고 지금 여기 금천구청 여기 내렸는데 이거 하나 촬영하고 네, 다시 이거 타고 나가야 돼요. 저기 아니면 환승할인 되게 저기 시흥대로로 나갈까요? 네. 아 근데 고갯길이네. 네, 환승할인 그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네, 여기 이제 여기 흑성역 앞에 흑성역 중앙대 입구 3거리에 있는 이 동작구 소녀상이에요. 이게 지자체별로 하나씩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없는 곳도 있는데 제가 아까 금천구청에서 이동하는 동안 금천구청에서 여기 흑석동까지 이동하는 동안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남쪽 지역에는 지금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네,
일본 제국주의가 핥히고 간 아픈 역사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역사의 영원한 누이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 주민들이 이거 그 뜻을 모으는 거예요. 2016년 8월 15일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관련 이 이제 설명이 있고요. 평화비 뭐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설명들에 따라서 네,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각 구의 그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그 소녀상의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번 제 각도를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쪽에 있는 소녀상, 네, 겨울을 대비해서 모자도 씌워져 있는데요. 2019년 8월 14일에 만들어진 그 딱 광복절 전날 그 위안부 기념의 날 있죠. 8월 14일에 만들어진 송파구 평화의 소녀상. 네. 여기는 딱 컨셉이 그 겨울옷 입은 그 컨셉이에요. 겨울옷 입은 컨셉이고. 그리고 이건, 여기는 그 소녀상과 관련된 이 설명이 조금 이쪽에 떨어져 있어요. 좀 이쪽에 좀 따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관련된 인물들 네, 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그 송파구의 책 박물관이거든요. 송파구 책 박물관인데 여기는 나중에 제가 그 컨텐츠를 하나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이기는 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 책 박물관 옆에는 이 헬리오 시티라고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곳이 굉장히 사연이 많은 게요. 이 헬리오 시티가 세워지기 전에 저기 있는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그 아마 그 이제 시형 아파트 있죠. 그런 그 주공 아파트. 그 아는 그 마크 아는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쪽에 살았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여기 살았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다 뜯어내고 지금 아주 그냥 초거대한 그 단지가 그 복합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저 안에 막 편의점도 있고 막 있던데 옛날 생각 나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 동네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되게 무리를 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안에 몇 군데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안에 몇 군데 더 가고 그 오늘 못 가는 데는 그 나중에 더 몰아서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가 20시가 조금 넘었는데 한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북 쪽은 오늘 못 갈 것 같고, 이제 한강을 넘어가 그 아마 저기 강동보건소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한강을 넘어갈 계획이에요. 버스 기다리는 동안 잠깐 찍어보는데, 네, 여기 송파대로 저기 네, 롯데월드 타워 보이고요. 버스 저기서 오네요. 아, 나 왜 저 버스 타려고 왜 앞으로 걸어왔지? 네, 여기도 2019년 8월 14일 네,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여기 소녀상은요 딱 그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그 컨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 보통 교복이 이랬죠? 그 당시에 교복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주변이 와 잔디예요. 여기가 그 강동구청 1청사거든요. 2청사가 요 옆에 있고, 여기 강동구청은 여기가 네 그 광장이 그 물론 천연잔디인지 인조잔디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잔디네요. 잔디 광장으로 돼 있고, 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납이 붙어 있어요. 그 납이 붙어 있고, 이거 목걸이는 단 것 같고요. 댕기머리. 네, 그리고 꽃 한 송이 들고 있죠. 팔찌가 있죠. 그리고 발에, 네, 누가 손수건도, 네, 해줬네요. 그래서, 오, 여기 강동구청 이쪽 컨셉 좀 괜찮았다. 여기도 2019년 8월 14일.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검색해보니까 좀 그 등록된 데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뭐 일단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한강 남쪽에 있는 소녀상들을 오늘 다 훑었어요. 오늘 다 훑어내고, 이제 좀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가는 길목에 있는 것도 좀 몇 개 더 훑고 갈 예정이거든요. 뭐 왕십리역 광장이라든지 뭐 녹사평역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 다 훑고 갈 예정이에요. 조금 아쉬워서 지금 녹화를 켠 게, 지금 여기에 5번 출구 있잖아요. 5번 출구 풍납일동 요 자리가 이제 그 백제 유적 중 하나인 풍납토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여기 강동구청역에 이 풍납토성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풍납토성 그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천호사거리 쪽 그 풍납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좀 끊겨서 그렇지, 거기 아직 지금 복원, 이제 옛날 집 철거하고 복원 진행되고 있는 그 동네인데, 그래가지고 그 서울 아산병원의 건너편까지가 거의 이제 풍납토성이에요. 그 풍납토성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가본 적 있는데, 거기 좀 아쉽게 좀 안내 표지판 좀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는 동안 편의점 거예요. 그 편의점 거 좀 허기진 배를 커피와 빵으로 좀 채우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왕십리역 광장인데요. 광장이라 굉장히 커요. 여기 왕십리역 광장이라. 근데 이제 이쪽에는 여기 그 불 들어오는 꽃들 다 그냥 불 들어오는 인위적인 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녀상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이렇게 의자 컨셉의 소녀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뒤쪽에서 뒤돌아보는 분 한 분 있고, 그리고 비둘기 날리는 분 한 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나? 네, 이쪽에 그 기린비를 키운 그 정의가 있고요. 여기는 2018년 3월 10일에 나왔네요. 3월 10일이면 그렇게 3.1절 조금 지나고 아마 좀 날짜가 아마 늦어져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내가 소녀상이다. 네. 저거는 어떤 분이 걸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성동구청장이 직접 뭔가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희망의 문을 만들었네요. 희망의 문.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옥선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시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 사이로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여기 다 볼 수 있게 아마 한 바퀴 돌 수 있게 해놓네요. 뭐 역사 인식의 문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좁아서 그렇지. 네, 들어올 수 있어요. 공간의 문. 여긴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그 최초의 그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 이 모델이 김학순 할머니였구나. 그 남산에도 여기 김학순 할머니 계셨군요. 근데 남산에는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그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대상으로 이에 대해서 교육을 일본이 안 하고 있죠? 네.
일본 정부 아직도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역사 공간입니다. 훼손행위 및 기타 물품 방치를 금합니다. 기타 물품 방치는 금하는데, 네. 여기 뭐 꽃도 얹어주고 뭐 이런 거는 해도 돼요. 네. 옆에 꽃 놔드리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가끔 여기다 그 뭐냐 뭐 바나나 우유 막 이런 거도 놔두는 분도 있던데 무슨 의도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하는 거는 두지 마세요. 네. 뭐 좀 뭐 목도리 같은 거 둘러드린다면 모를까.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왕십리역은 좀 볼 게 좀 많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녹사평역 사거리에 있는 그 녹사평역 사거리 알죠? 그 용산구청 옆에 있는 그 이태원 입구. 네, 여기 이태원 입구라서 예, 각 세계 유명 도시들 이정표가 있고요. 네, 사실 여기 소녀상은 또 이제 겨울을 위해서 의자가 쓰여 있네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여기는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설명. 여기 역시, 네, 역시, 역시 이태원 밤길은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평화비 2017년 8월 26일에 세워졌어요. 네, 여기는 어우 원래 이제 옆에 소녀상 그 여기 관여하신 분들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지금 그 옆에는 아, 네, 양키들이 있어서 네. 좀 여기 좀 관리 좀 어떻게 좀 똑바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다음 장소 이동할게요. 네, 여기는 지금 시각이 이제 0시거든요. 네. 지금 시각이 0시인데 굉장히 밝죠? 네. 굉장히 밝은 곳에서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평화의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곳이죠. 은평구 청소년들이 여기에 썼고요. 여기는 2018년 8월 14일 역시 그 위안부 기림일 그 날에 만들어진 이게 최근에 만들어졌어. 역시 데이터가 찾기가 힘들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옆에서 보면 네, 이렇게 비둘기 보내는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평화의 은평구가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이유가 여기 역촌역 4번 출구고요. 그 여기는 그거예요. 그 은평구 평화공원이에요. 은평 평화공원이라서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게 됐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뭐 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거 그 표기 이거 표기법 보니까 네 개신교식 표기 같고요. 아, 저 옆에 교회 큰 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네 개신교 쪽에서 이거 세운 거구나. 아, 그럼 이거 은평 평화공원이 그 개신교 쪽에서 만든 공원인가? 네, 시오 선생의 순과 한국 사람과 거룩한 희생 초마에 이 자대석을 마칩니다. 제자이자 친구인 해군 사관학교 제2기생, 해사 제2기 2001년에 만들었네요. 네.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용사였네. 아, 선교사 출신이었어,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 1922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1950년 9월 22일이면 인천 상륙 작전 일주일 뒤에 그 전사한 거네. 예. 자, 윌리엄 쇼. 그러네요. 평양 출신이고, 어뢰정 부장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갔다 왔, 와, 지구를 한 바퀴 돌았네. 회사에서 함정 운용술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철학 박사. 아무래도 이제 목사 출신, 선교사 출신이니까 또 철학 박사 과정을 하다가 한국전쟁 때 다시 자원 참전했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 수복작전까지 참가하다가, 아, 요 근처 녹번에서 전사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 은평평화공원을 세워졌고, 아, 그래서 저 옆에 교회가 있는 거구나. 네. 평화공원인 이유가 있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앞에는 이제, 그 되게 밝은 곳에 소녀상이 있어요. 지금 여긴 저는, 네, 원래 낮에는 분수가 나오는 곳인데, 지금 저는, 뭐, 지금 0시가 넘었는데, 뭐, 분수를 키겠어요? 걸어가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아직 차가 안 끊겼기 때문에, 그, 아마, 한 군데 정도는 더 촬영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사실 한 군데를 더 들렀었는데 거기는 네, 밤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은평 평화공원에서 저는 다시 이제 동네 방향으로 가면서 딱 한 군데 더 촬영을 하고 거기서 아마 집으로 가도록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소녀상 촬영할 곳이 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네 곳인가 다섯 곳인가 남았는데 거기는 다른 날에 마저 할게요. 네, 여기 이 파란 나비가 걸린 동상은 여기 대학생들이 세운 그 소녀상이고요. 여기 2014년 맞죠? 2014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대학생들이 세운 소녀상. 여기는 대현문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이대역 사거리에서 그 이화여대 그 문 앞으로 그 들어가는 길 있죠. 여기 이화여대 길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를 지금 현재 시각 0시 52분에 도착한 이유는 다른데 다 돌고 저는 여기서 집에 걸어가도 되거든요. 여기서 집에 걸어가도 돼가지고 일단은 저는 좀 약간 근데 속이 조금 불안해가지고 근데 지금 화장실 들어갈 만한 데가 네 저기 영화관까지 갔다 와야 될 듯 싶은데 저는 그러면 화장실을 갔다가 오늘은 집에 가고 그 나머지 구간은 추가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안중근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여기에도 소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도 이제 지자체마다 소녀상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부천처럼 시 단위에서는 각자 시별로 하나씩 그리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뭐 구별로 하나씩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부천에는 이제 여기가 안중근 공원이 된 김에 그 소녀상도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그 여기 안중근 공원 소녀상은요 2016년 2월 3일에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 2016년 2월 3일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뒷모습을 이게 형상화했어요. 다 뒷모습이에요.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는 없어요. 애초에 이거 디자인을 그 이렇게 그 뒷모습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되게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소녀상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느끼잖아요. 일단은
다 각기 다른 그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김만수 씨가 부천 시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네요. 네,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 누구누가 있었는지 여기서, 그래서 부천도 소녀상이 있다, 안중근 공원에 같이 있다. 이게 2016년에 나왔고, 안중근 공원이 2009년에 안중근 장군의 동상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네, 이 부천에 그냥 중동공원이었으면 그냥 저도 그냥 여기 공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이 안중근 공원이 되면서 제가 살다 이 밤 시간에 뭐 이 여기 부천에 뭐 올 일이 뭐 있었겠어요? 네. 네. 마포구 소녀상은 여기가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하고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마포 요양병원이 이제 복합으로 그 이게 묶여 있거든요, 건물이. 이 묶여 있는 건물 그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뒤쪽 그 담에 있는데, 201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구청장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고 뭐 좀 많이들 하셨는데,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그래야 저기 이름 좀 넣을 거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 네, 또 제 모교는 또 여기에 이름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 동네 통장님들, 통장들 그런 얘기 없던데? 도대체 통장들은 나한테 뭐 얘기가 없었는데? 네, 네,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노웅래 의원을 서명을 했네요. 네,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딘가를 바라보며 이제 가슴 한편에 그 약간 가슴이 뭔가 멍멍한 듯한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컨셉이네요. 네, 태극기가 꽂혀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접근성이 조금 아쉬운 게 요 뒤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성미산 끝쪽이어가지고 성미산 그 산길이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쪽 주차장 뒤편인데요. 사실 이 주차장 뒤편에 저기 넓게 그 책 있는 그 조형물 그 옆에다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뒤쪽에 놨을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저는 아까 다른 곳 촬영한 다음에 꽤 긴 시간을 버스 타고 왔어요. 한 시간 가까이 왔나? 지금 현재 시각이? 아, 네, 한 시간 넘었네요. 한 시간 넘게 버스 타고 와서 네, 지금 거의 한 시간 반 버스 타고 왔나? 지금 여기는 이제 삼선교 사거리, 여러분들이 흔히 한성대 입구역을 알고 있는
그 삼선교 사거리, 여기는 지금 뭐냐 성북동 들어가는 그 성북로 입구예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소녀상인데, 여기 소녀상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중국하고 소녀상을 같이 세웠기 때문에, 이 성북구의 소녀상, 성북구의 소녀상은 중국하고 같이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뭐냐 우리나라식 복장을 하고 있는, 여기 목에 태극기가 걸려 있죠. 이 소녀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의 치파오 입고 있는 그 소녀상이 같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이제 한국인 위안부 말고도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참혹하게 유린당한 아시아 20만 소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아시아에서 전역에서 만행을 펼쳤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크게 기억을 하는, 네, 그런 취지에서 2015년 10월 28일 한중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북구는 이렇게 세웠고요. 그 여기 뒤에 보면 먼 길을 돌고 돌아 뭐 친구를 치다 옆에 앉았습니다. 있던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숨쉬게 왔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소곳하면서도 진지하고 잔잔하면서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친구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제 함께 하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베 강제한 기록이 없다 했느냐, 강도가 총칼 들이대고 강도짓을 기록을 남기겠느냐, 강제징용, 강제노동, 납치해서 위안부로, 온갖 회유와 협박, 거짓말로 셀 수 없는 만행과 도륙이 사실이다. 너의 기록으로, 양심의 기록으로 아베는 사과하라. 아베,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짓들은 적반하장이 맞다. 아베, 바보, 바보, 이 바보야. 천인 공로의 참상이 숨긴다고 가려진다더냐. 아베, 그대가 정령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 아베는 즉시 사과하라. 네, 이렇게 그 되어 있네요. 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참 독하게 썼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한국 소녀상, 중국 소녀상 이렇게 같이 있는데, 네, 좀 한중 관계의 외교도 어떻게 보면 그 일본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는 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한참을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지자체 소녀상들은 아마 제가 다 찾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곳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그렇게 이제 강북 3구가 남았는데, 여기 성북구 포함하면 이제 강북 4구죠. 이제 강북 4구가 남았는데, 이제 나머지 그 아직 소녀상이 세워지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좀 그 제가 조만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여기는 이제 수유역 강북구청 근처인데요, 그 강북구청 들어가는 길에 소녀상이 있거든요. 그 도봉로 딱 큰 길에서. 근데 지금 그 소녀상 앞 광장에서 하필이면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집회 안 해? 하필이면 오늘 집회일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동네를 갔다가 일단 오자. 어차피 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이 소녀상들의 위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걸어갔다 오려고요. 일단은 그 일단은 도봉구 소녀상이 이제 도봉구민회관 앞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치가 그 쌍문역에서 창동역 사이에요. 위치는 거기 사이인데, 그 여기서 걸어가면 한
아무리 길어도 버스 정류소 한 3, 4개 정도 거리라서 아마 이어서 걸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하필이면 제가 이 서울 지자체 소녀상을 오늘 클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비 오고 집회하고, 네, 오늘 참 이 컨텐츠의 막판이 역경이 되어가고 있네요. 아주 역경의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인 우이천을 건너고 있어요. 여기서 쭉 직진하면 사실 의정부긴 한데 쭉 직진하면 의정부까지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창동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뭐냐 중계동 그 중계역 그 마들공원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중계역을 먼저 간 다음에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그게 동선이 더 좋을 것 같아. 오, 근데 이 우이천은 이쪽으로 흘러서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출발해서 우이천으로 해서 이제 중랑천으로 합류하는 그런 하천이에요. 네, 옷을 이걸로 입고 오길 잘했어요. 네, 지금 일단은 우산을 쓰기에는 좀 뭔가 좀 애매한 날씨고, 그리고 가방은 지금 위에 지퍼를 잠궈놨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제가 좀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기에 좀 용이한 복장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 길로 쭉 가면 뭐 일단은 당고개역이 있고요. 중간에 동부간선도로 만날 수 있고, 그 당고개역을 넘어가면요, 그 내가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갔던, 그러니까 마지막 소집점검 훈련이 그 제 마지막 예비군 훈련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갔던 덕릉 훈련장이 있거든.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진접의 경계인데, 그 진접 들어가는 게 거의 경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단은 이 길로 쭉 가서 중랑천 넘어가면 이제 마들공원에 있어요. 그곳에 노원구 소녀상이 있어요. 네, 수유사거리에서 덕릉로를 따라서 쭉 걸어왔는데, 왜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도착한 곳이 이제 여기 마들공원이에요. 여기 이제 막 복지관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들공원을 찾아서 가면 노원구 소녀상이 있어요. 중계역 사거리. 그래서 마들공원 찾으면 이제 노원구 소녀상을 찾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가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그 7호선 한계역, 그 다음에 노원역 막장 환승통로 하필이면 환승통로가 막장일까요? 그 다음에 그 창동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도봉구민회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갔다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수유역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대기를 타고 있다가 뭐 거기서 뭐 좀 지금 배고픈데 뭘 좀 먹든가 하면서 좀 시간을 때우다가 집회가 끝나면 거기서 마지막 촬영을 하는 걸로 하겠어요. 오, 여기는 학습 테마공원 역사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왜 여기가 역사의 길인지, 노원 마들 스타디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 왜 역사의 길인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뭐 들어가 보면 뭐 소녀상도 있고 뭐 있겠지. 네, 여기 마들공원 역사의 길에 들어왔는데, 여기를 근데 조금 빨리 오기를 잘했다. 여기 0번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43번이 소녀상이래요.
43번이 소녀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야지 끝난다고. 예. 그러면 어디부터가 1번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지금 시간이 좀 빠르게 한번 돌아볼게요. 네, 노원구 소녀상은 조금 심플해요. 이렇게 소녀상 앉아 있고요.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평화비가 있죠. 1992년 1월 8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네, 방향 맞죠? 네, 2011년 12월 14일 첫 번째를 맞이함에 그 숭고와 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평화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가 몇 년에 세워졌는지 안 나왔네요. 근처에 뭐가 그 그냥 여기 관리번호만 있고요, 몇 년에 세워졌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뭔가 되게 심플하죠. 어깨에 비둘기 있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이 마들공원 한 바퀴 돌면 세계사 공부 다 하네, 대충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희망의 나무. 역사의 길을 걸으며 느낀 소감을 적어서 나무에 걸어주세요. 읽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그냥 말
말이 왜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도 말 두 마리가 있고요. 아, 역참 기지가 있어서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그래서 여기가 마들이 됐다고. 네, 중앙대학교 양태근 교수가 남겨놨네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자, 마들공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저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게요. 사실 여기 중계동은요, 내가 좀 예전에 방송 초기 때 다른 뭔가 좀 컨텐츠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방송 외적으로 좀 이렇게 아마 이쪽에 왔던 일이 있어요. 이쪽에 왔었던 일이 있는데, 네.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 일이 좀 안 된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 일이 잘 안 됐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일이 잘 안 됐었는데 그 슈퍼기어로 시즌2였거든 근데 그 슈퍼기어로 시즌2 때 이 각종 그 자료 사진들 있죠. 나 나온 거 그 아직도 써먹더라. 그거 나 아직도 써먹길래 뭐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역 사거리에 왔으니 근데 여기서 좀 먹고 갈까 아니면 그 창동역 앞에 거기 시장거리 약간 그 굴다리 시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좀 먹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왠지 그 도봉구민회관 그쪽으로는 내가 아까 그 녹천역 지하차도 타고 와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덕릉로 쪽이라 길이 잘 돼 있어요. 여기 덕릉로라서. 근데 창동역 쪽은 거기는 그 4호선 기지도 있고 막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네 그냥 롯데마트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네 그냥 지하철로 창동역까지만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노원역의 그 막장 같은 환승통로를 포함해서 두 개 역이긴 한데 네, 여긴 창동역 서쪽. 네, 창동역 2번 출구로 나왔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좀 길이 좀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좀 예전보다 좀 길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헐. 와. 여기 또
와, 홍루이젠 이게 진짜 마약 샌드위치던데. 내가 작년일 때도 그 홍루이젠 샌드위치 먹고 화장실 고생을 좀 했죠. 그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그 도봉 구민회관으로 가는 방법은요, 이제 여기서 제가 그 길을 알아요. 이 길 여기 이제 그 4호선 이 내려가는 이 방음벽 있죠. 이 4호선 내려가는 길로 해가지고 쭉 따라가다가 이쪽으로 쭉 가면 그 아마 쌍문역 나올 거예요. 도봉로를 만나기는 만나는데 구민회관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중간에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중간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네,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행정지원센터? 네. 여기 길을 이렇게 갑자기 터널이 뚫려 있네요. 근데 여기 수취한 사람들은 여기 걷다가 막 그 머리 박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4호선이 당국의 행열차가 올라가고 있네요. 멋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 방음벽을 추가로 더 세우고 있나봐. 아예 방음벽 터널로 뭉겨보려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이제 이 방향으로 꺾어서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도봉 구민회관이 나와요. 창동역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것만 제가 마스터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 옆길 따라서 쭉 따라와가지고 이 옆으로 살짝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 좌회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사이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네, 골목길을 통과하는 건데 잠깐만요. 오, 10초 컷. 네, 이제 이쪽으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도봉로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의 다 도착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드디어 현재 서울 지자체 소녀상들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도봉 구민회관에 왔어요. 아마 지금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가 다 소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여기 도봉구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소녀상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원래 창동역사문화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김병로 선생, 송진우 선생, 그리고 이제 정인보 선생이 이제 그 다 세 분 다 여기 창동 출신이었던 거야. 세 분이 다 여기 창동 출신이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역사문화공원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그 세 분 다 원래 창동리 출신이었는데 주소가 창동으로 된 데도 있고 그 쌍문동으로 나뉜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이제 옛날에는 그 경기도 양주군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서울 도봉구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 세 분 때문에 창동 역사문화공원이 생긴 거고, 그리고 저 앞에 소녀상이 있어요. 네, 서울에서 현재 소녀상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소녀상이에요. 도봉구 소녀상. 그래서 뭐 좀 일단은 컨셉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컨셉인 것 같고요. 그 여기 이제 도봉구 소녀상은
이제 도봉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역시 또 주도를 해서 2017년 8월 15일에 만들었네요. 그래서 소녀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무려 1194명 또는 단체라고. 네. 단체도 엄청나게 했고, 그 다음에 개인도 엄청나게 협조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양옆에 불도 놔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구민회관이거든요. 도봉 구민회관인데.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 옆에는 이제 도봉 메가박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유동이 딱 하나 남았는데, 집회가 끝났으려나? 집회가 끝나야지 제가 거기를 그 촬영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네, 한번 좀 끝나기를 기다려봐야죠. 뭐 일단 가서 기다린 걸로 하죠. 어차피 요 주변에 먹을 집도 없는데. 네, 드디어 서울 지자체 소녀상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온다네요. 강북구 소녀상이고요. 강북구는 2016년 12월 11일에 도봉구하고 컨셉이 거의 비슷해요. 네, 어깨에 비둘기 있고 앉아서 응시하고 있는, 사실 이게 제일 보편적인 스타일의 소녀상이죠. 그리고 요 뒤에는 언제나 함께 해주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옛날부터 그 수유리, 수유시장 뭐 이런 걸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이제 강북구청이 있고요. 딱 그 뭐냐, 도봉로에서 강북구청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 이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거리에 이 소녀상이 만들어졌네요. 와, 드디어. 네, 지금 현재까지 세워진 소녀상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 이로써 저는 서울에 있는 지자체 소녀상들을 이제 다 클리어를 했어요. 이제 못 갔던 데가 있다면, 서초구의 서초고등학교는 역시 학교 안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역시 성동구에 있는 무학여고가 학교 안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별도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박물관 시설이라서 그 제가 따로 이제 거기서 관람 일정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단체 관람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걸 촬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그 보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 서울 지자체 중에서 소녀상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일단은 강남구가 없고요. 강남구 없고, 관악구 없고, 그리고 양천구, 강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랑구 없었고요. 중랑구였죠? 네. 중랑구 없었고, 광진구가 있었던가? 그 일단은 성동구 있었거든요. 일단 광진구는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일단은 저는 찍는 거 확실히 찍었었거든요. 찍는 거 확실히 찍었었고, 그리고 일단 광진구 킵. 그리고 동대문구 없어요. 중랑구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산구, 당연히 용산구청 앞에 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엔간한 지역 다 돌았네요. 네, 일단은 그 없는 지역 빼고는 엔간한 지역은 저는 다 돌았어요. 네, 정말 그 사실 좀 이거를 진행한 기간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진행한 기간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중간에 좀 텀이 좀 있었어요. 텀이 좀 있었고 좀 그 서울 도심만 좀 집중적으로 며칠 전에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갔죠.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많이 갔었고 해서 드디어 클리어를 했어요. 후, 클리어했다. 그렇고요. 네. 지금 같아서는 이제 대단한 컨텐츠를 하나 끝냈죠. 사실 지금 1991년부터 그 2019년 8월까지 진행됐던 그 수요 집회가 1400차를 넘어요. 이미 1000차를 넘었을 때부터 그 해결되지 못해서 가장 오랫동안 열리고 있는 집회 안 좋은 쪽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이번에 왕도 새로 즉위했잖아. 물론 왕은 힘이 없겠지만 그 일본 왕하고 아베 총리하고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일본 대사도 지금 일본 대사가 새로 짓고 있는데 그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에 와서 수요 집회 진행하는 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아베는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안 할 것 같고 아베는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즉위한 일본 왕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즉위 축하하러 갔다 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네. 제 바람은 1500차 안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1500차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좀 마음이 아파요. 제발 2000차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요 집회가 2000차 안에 이 일본과의 그런 문제가 정말 그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끔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마음과 같아서는 지금 여기 지금 수유역일 때 문화거리잖아요. 강북구청 문화거리인데 여기 근처에 뭐 맥주집 아무데나 들어가서 맥주 한잔 들이키고 싶지만 네 동네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지금 막차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뒷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뒷풀이를 못하고 네 저는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어요. 네, 그 이번 그 서포터즈 지금 진행 중인 컨텐츠가 이거 이제 소녀상 컨텐츠 말고 지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월미도를 그 촬영하는 컨텐츠가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 제가 여유가 더 있으면 야외 낙서 컨텐츠를 하나 정도는 더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마지막 컨텐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서포터즈 활동 제가 그래도 크게 안 다치고 이미 부상은 얻었지만 더 크게 안 다치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